값진 효도. 고대 이스라엘의 디머라는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. 그는 값진 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금화 3,000개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였다. 어느 날 라피가 그것을 사 사원 정각에 장식으로 쓰기 위해 그 값의 두 배에 달하는 금화 6,000개를 가지고 왔다. 어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오시오. 여기 금화 6,000개가 있소. 라피가 말하였다. 그러자 남자가 난처한 얼굴로 말하였다. 죄송합니다만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. 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? 혹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리기라도 했단 말이오? 라피는 깜짝 놀라 물었다. 그게 아니라, 남자는 난처한 얼굴로 말하였다. 실은 지금 아버지께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.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를 넣어둔 금고의 열쇠가 아버지의 베개 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단 말이오? 아버지를 깨우면 될 것 아니오? 라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다. 그러자 남자가 펄쩍 뛰며 말하였다. 그건 안 될 일입니다. 아무리 두 배의 값을 주신다 해도 주무시는 아버님을 깨울 수는 없습니다. 차라리 다이아몬드를 팔지 않겠습니다. 라피는 남자의 말을 듣고 크게 감탄하였다. 그러고는 그의 효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.